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핵심은 지능 장애가 아니다. 절대로 지적 장애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지적 장애하고 구별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대 의학이. 그래서 지적 장애가 아니고 이 그 포인트는 감각 처리 장애 있다. 감각 장애 있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갖다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해석되지 않는 상황이 너무 많아. 그 오늘 당장 나는 정말로 이렇게 그 놀랐던 사례가 말을 한마디도 무발하였던 애가 그 치료를 하는데 말을 하려고 할 때 곧바로 낱말카드 토마토로 읽는 애를 봤거든. 지금 누구라고 실명 얘기하기라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그 지능 저하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 그 아이가 지능도 있고 머릿속에 컨텐츠가 그대로 다 있는데 단지 혀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발화가 안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혀가 움직일 때 보통 애들이면 모음하고 무슨 자음하고 이음절하고 이음절하고 엮여서 하는데 그냥 그걸 과정을 다 건너 떠버리고 글씨를 확 읽어버리는 애 같다고. 그런 애들 많아. 오늘 그 무발화로 무발화는 아니지 발화하는데 외기어만 계속 한다는 애가 치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애가 갑자기 통문장애 대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보통의 언어 발달하는 그런 코스하고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이 얘기하면 좀 기억 옆으로 많이 세고 그러니까 절대로 지적 장애가 아니라 그 지능은 굉장히 좋은 애들이라고. 평균 이상의 아이들이고 대체로 굉장히 우수한 애들인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만드는 가장 그 도구가 감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데 그 감각 처리 장애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감각 처리 장애에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좀 이해가 좀 돼요. 애들의 행동 양식이 감각 처리 장애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가 이제 감각 입력 장애. 두 번째가 감각 출력 장애. 세 번째가 감각 몰입 장애. 몰입 장애는 감각하고는 달라요. 몰입 장애라고 내가 세 가지 설명을 하거든. 아이들이 나타나는 그 행동 양식의 이상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나도 여러 가지를 좀 정리해 보니까 이 정도 세 가지 정도에서 다 이상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입력장애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자폐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올 때 눈 맞춤이 안 된다, 호명 반응이 안 된다. 이런 게 주로 이제 입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 카메라가 되고 이제 그죠? 그 소리는 인식, 음성 인식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뇌에 정보를 입력하는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죠? 그러니까 눈 맞춤이 안 된다. 호명 반응이 안 된다는 건 어떤 현상이냐면은, 입력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는 그 분목의 자료가 빠져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정상, 일반 정상적인 패턴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눈 맞춤이 안 되는데, 눈 맞춤이 안 될 때 얘네들이 시각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각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뭐냐면, 내가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눈은 카메라죠. 착각 사진 찍잖아요. 그 시각세포에는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두 사람이 나를 보고 있지만, 지금 눈이 나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이라고. 눈은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 이게 배경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각세포에는 인화지 같이 찍혀 있는 건데, 이 시각세포의 정보가 뇌로 보내질 때, 뇌관이라는 곳을 걸쳐간단 말이에요. 네. 학교에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뇌관이란데. 뇌관에서 감각을 처리를 하는데 일종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라고. 주요 정보를 갖다 진하게 만들어서 보내고 불필요한 정보를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나를 보는 건 눈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뇌관에서 나를 선택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나머지 정보를 흐리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아무런 교육 훈련 없어도 인간의 뇌는 뇌관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올 때 인간에 대한 정보를 진하게 만들도록 유전이 돼 있다고. 그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슷하면 다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비슷하면 다 사람으로 보인다고. 그리고 사람하고 물건하고 막 섞여 있을 때 사람이 계속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이해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눈은 카메라를 찍고 뇌관에서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진하게 만들어서 뇌로 브레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DNA로. 그래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데 얘들이 그 뇌관에서 그 입력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예. 오작동 되는 거예요. 오작동? 아니면 내지는 유전적인 기억에 의한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잘못 작동되는 거예요. 거의 이 아이들은 본다라는 개념보다 사진을 찍히는 듯이, 찍듯이 들어온다고, 찍듯이. 그래서 그림으로 생각한다라는 것도, 템플그랜드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개념보다 찍힌다라는 표현이 맞다고. 착각, 착각 찍혀갖고 뇌가 안에서 가중처리하지 못한 채 뇌로 이렇게 보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눈을, 그래서 눈 맞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보고 있을 때 눈의 주의집중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정보를 흐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눈썹이 보이고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보이고 저 뒤에 벽지가 쏟아져 보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눈 맞춤을 초보적으로 하는 애들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흐른다고. 예? 이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사물에 대한 정보는 엄청나게 쌓이는데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안 쌓이는 거지. 이게 일종의 그 눈 맞춤이 안 된다는 게 입력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입력 장애.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소리는 다 고막을 때려서 예? 그 청각세포에 도달해. 또 근데 뇌관으로 보냈을 때 뇌관이 인해서 또 주의집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여러 가지 소리 중에 사람 목소리 주파수대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어서 들리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채 여러 소리가 혼재돼서 들어온다고 이해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입력 자체가 여러 가지 잡음하고 같이 들리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 다 섞여서 사람 목소리 위주로 다 들리고 나머지 소리 없는 것 같이 인식이 되는데 이렇게 입력 자체가 이상하게 들리기 때문에 호명이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눈 맞춤이 안 된다, 호명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촉감이 느껴지는 것도 다 이것도 입력 장애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정상적인 압력이나 정상적인 촉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평균적인 촉감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누구는 이렇게 했을 때 고통으로 느끼고 가벼운 터치를. 누구는 전혀 못 느끼는 거지. 못 느끼니까 막 때리거나 막 꼬집어도 잖아요. 아픈지 잘 모르고. 어디 부딪힌 다음에 잠깐 하고 울고 말고 막 이런 것도 일종의 통각, 촉각 이런 게 입력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후각도. 후각 분별도 못 한다라는 건 이미 입증이 돼 있다고. 후각,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렇게 입력 자체가 다 이상하게 된 이유들은 뭐냐면 혀의 고장이나 눈의 고장이나 귀의 고장이 아니라 뇌관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갖다 이상하게 입력을 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래,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는 아이들이라고 얘네들이. 우리가 보이는 세상하고 얘네들이 보이는 세상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 자폐가 치료가 될 때 이 입력장애는 결정적인 영역이에요.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데 눈 맞춤이 안 좋아졌어요. 그 택도 없는 얘기야 그거는. 그건 자폐가 고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 맞춤이 좋아졌어요? 호명 반응이 좋아졌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인간이 사회적인 방식으로 입력을 하는 기계는 입력을 그렇게 안 하거든.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하도록 정보를 조작해서 입력하는 게 인간인데 그래야 사회성이 형성이 되는데 얘들이 그게 안 하기 때문에 사회성 형성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눈 맞춤이 만들어진다 이런 건 엄청 큰 거예요. 그 대략 전달이 되겠죠. 근데 이런 감각 장애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해를 하기 쉽게 하면 이렇게 이해가 되나,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예요. 이 감각이 입력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뭐가 의미하냐면 정상적인 사회성 획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아, 애들이. 얘네들이 희노애락이 없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감정이 뭐 없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다 알아. 다 아는데 미세한 정보를 리딩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 눈빛이 변화, 이런 저 눈빛의 변화 자체를 갖다 리딩을 못하는 거야. 얼굴 표정이 있잖아. 정보를 리딩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세한 변화에 순간순간 정보 전달이 안 되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지? 소리도 누구야? 무슨 뭐 저 내 이름인데 문주야?
문주야 씨, 문주야 다 다른데 그 톤과 리듬에 갖고 있는 정보를 이런 구별을 잘 못해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진심을 입력이 안 되는 거야 나한테. 엄마의 변덕스러운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걸 내가 리딩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리딩이 안 되는 거야. 없다가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야. 없다 모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애들 같다 무슨 심각한 장애인이고 이상한 애로 생각한다. 그게 아니야. 걔들은 감정도 다 있고 알기도 다 하는데 제때 필요하게 리딩이 안 되는 거야. 제때 엄마가 화났는데 화난지 모르는 거야 그 순간에. 한참 두들겨 패고 막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서 화났었나 보다 그러고 행위로서 종합해서 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친구도 마찬가지인 거죠. 입력장애가 이제 오래되면 우리 같은 연령대에 획득하는 사회적인 눈치, 코치 이게 발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격리되는 아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입력장애가 교정이 돼야 사람의 진심을 제때 리딩을 하는 거죠. 제때. 그리고 내가 반응을 해줄 수 있게 된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력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출력장애. 이 출력장애가 이제 디프레시아라고도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그냥 종합해서 출력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우리가 뇌에서 어떤 오도를 내린단 말이에요. 명령을 내려요. 예를 들면은, 명령을 내리는데,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라? 페달을 굴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맞춰서 내 몸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입력장애도 그게 있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그 흉내 내기를 할 때 신체 움직임이 되게 어눌하다고. 무용하고 따라 할 때도, 이게 따라 할 때도 어눌하다고. 봤어? 보고, 그대로 흉내 내기를 하라고 내가 뇌에서 명령을 내려도, 내 뇌의 명령을 조인트들 있잖아요. 이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구현하는 게 어려운 거라고 해야 돼. 그거는 또 어떤 거로 추정되냐면 대뇌에서 명령이 내려도 또 뇌관을 통해서 가요. 뇌관 부위에서 있잖아요. 적절한 방식으로 있잖아요. 적절한 속도와 적절한 방식으로 정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리고 그래서 신체 움직임이 굉장히 어눌한 거라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는 것도 뭐냐면은 뇌신경이, 안면신경들이 있잖아요. 걔가 뇌에서 예를 들면 웃어라 라고 없잖아요. 오도가 내려져도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웃지만 얼굴이 못 움직이는 게 뇌신경이 그걸 받아서 플레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표정이 없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표정이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니야. 표정이 없다라는 게 감정이 없다라고 오해받는데 그게 아니고 표정이 없는 거는 감정 속에 다 있는데 감정에 맞춰서 눈빛의 변화가 있잖아. 특히나 입 주변, 안면 표정 근육들이 뇌신경에서 작동을 못 시키기 때문에 표정을 못 만드는 거예요. 표정을 만들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출력이 되는 거예요. 뇌신경에서 있잖아. 안면 그 근육을 움직이는 안면 표정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이 정상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말은 얘들이 왜 안 되냐면 말을 안 되는 거는 여기 지금 언어 진사니까 조음 장애도 있겠고 있잖아요. 뇌성마비 애들 같은 경우는 지능도 되고 사회성이 다 돼도 이게 혀 자체가 움직이는 게 마비가 돼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지적 장애가 안 되는 애들은 한마디로 언어를 해낼 수 있는 지능 자체 발달이 안 돼서 안 되는 거.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폐 아이들이, 되게 이제 여러 단계가 있는데, 사회성이 굉장히 좋아진 애들이잖아요. 치료가 잘 돼서, 굉장히 좋아. 여기 지금 보면 엄마, 아빠 보면 눈 맞추고 막 꿀 떨어지는 표정하고 막 이런 애들 중에, 즉,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그러죠.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잘 되는 애들 중에 말이 안 나오는 애들 많아. 그쪽 부분이 어려운지 말이 안 나오는 애들이 많은데 그것도 다 출력장애야. 조음장애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조음은 운동 능력의 일부가 손상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출력장애라는 게 뇌에서 오도가 내려지는 데 있잖아요. 아까 표정을 못 만들듯이 혀 자체가
그 감각 자체를 갖다가 받아서 있잖아요. 받아서 뇌의 명령을 감각이 그 받아갖고 작동을 시키는 있잖아요. 이런 그 메커니즘, 뇌 신경 메커니즘 자체가 에러가 있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게 외계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애들이 왜 외계어라는 게 그게 뭐라고 말하라고 하기 말도 안 되는 말로 하는데 그게 옹알이하고 달라. 잘 들어보면 그게 그 언어인데 혀가 그 출력 실행장애로 인해 갖고 제대로 조음을 못해내서 나타나는 혀가 공중에서 놀면서 예를 들면 엄마 그럴까 이러든지 공중에서 놀면서 하는 거라고 막 길게 리듬 있게 얘기하는 건 문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러면 공중에서 혀가 놀고 입도 있잖아 제대로 맞춰서 작동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얘네들이 발음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있잖아요. 뇌신경 있잖아요. 그, 이 설인신경이나 후두신경까지 가는 거거든.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쭉 연결이 되면 갑자기 말이 있잖아요. 기적적으로 말이 갑자기 확 나오는 일도 있어. 일반적인 언어 발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이런 것도 출력장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내가 저기 교육영에서 난 우리 애가 라면 못 먹던 거 보고 나 신기했다고 해서 신기했다고 당황했다고 얘기하는데 애들 촛불 끄기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같은 거예요. 이런 거 다. 촛불 끄기 하려고 촛불 끄기 해야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하려면은 이 출력이 될 때 입 모양을 만들어야 되죠. 표정 무늬 만들어야죠. 혀의 모양이 있잖아요. 설인신경이 돼야 되죠. 호흡을 갖다 조절하는 저 뒤에 후두신경이 있어야 되죠. 뇌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호흡 근육도 있죠. 이런 근육들부터 해갖고 폐 기능 뭐 이런 게 한꺼번에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지도록 출력을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시켜야 된다고. 그래야지 촛불기가 확대해버리고 언어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출력을 컨비네이션 있게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언어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아동의 언어 장애는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사회성 장애가 베이스로 있지만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먼저 발달시킨 애가 언어가 안 나오는 건 다 출력장애, 신경장애. 신체 동작이 불안정한 거. 근데 이제 입력장애는 우리가 그 치료하면서 되게 빨리 고쳐지는데 이 출력장애 아직 솔루션이 완벽하지가 않은지 금방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뇌성마비 애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뇌성마비 애들은 그쪽 신경이 손상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도 애들이 조금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발음이 완전해지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애들 따라 손상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근데 자폐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신경, 출력장애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경 손상이 아니야. 컴퓨터로 치면 뇌로 가는 있잖아요. 뇌에서 신경은 랜선은 멀쩡히 있는 거예요. 랜선은 멀쩡히 있고 뇌에서 오도도 멀쩡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감각을 통합해서 처리하는 CPU나 뭐 이 정도는 그쯤에서 이게 그 버그가 일어나고 있어요. 버그가 구태의 이야기를 쉽게 되면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있잖아요.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좀 개선이 한번 되잖아요. 얘네들이 이해하시면 동작을 따라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손잡고 무용을 한번 가리키잖아요. 두 번 세 번 가리키면 했던 동작은 그쪽 신경을 작동시켰기 때문에 칼같이 다 해내. 혀도 맞지. 이 출력장애는 계속된 연습을 하면 있잖아요. 절대 복원돼. 입력장애를 고치는 게 어렵지. 출력장애는 결국은 완전한 신경손상이 아니라 감각을 처리해서 출력하는 메커니즘의 버그가 있는 거라서 이거는 계속 연습을 하면 시간, 빠른 아이하고 느린 아이만 있지. 절대로 해요. 그래서 내가 언어 발달이 안 되는 우리 애들 중에 어려운 건 눈 맞춤을 하냐?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냐? 응? 몸짓, 표정, 제스처로. 이게 됐는데 발화가 안 되는 건 순서의 출력장애만 있는 거예요. 그건 해결돼. 계속 연습을 하고 작업중. 응? 자, 보세요. 감각 입력장애하고 출력장애는 설명을 했어요. 그럼 입력장애하고 출력장애만 이해가 돼도 이 아이들이 보여지는 이상행동이라고 얘기하는
이상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된다. 얘들한테 플로타임의 기본 정신이 이상행동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이 자기의 감각 상태에서 있잖아요. 감각 상태에서 최선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얘의 감각 상태에서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걸 이해를 해야만 그 다음 어떤 교정을 해주고, 교정이라는 용어도 적절하지 않다. 그 아이한테 맞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여러 가지로 계속 강조하는 건 입력장애나 출력장애는 고쳐진다라는 것들. 늦게라도 고쳐져요. 그래서 자폐가 치료가 잘 돼요. 진짜 어려운 거는 저 몰입장애야. 몰입장애는 이제 어떤 거냐면, 내가 그런 표현인데, 얘네들이 그런 현상들이에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얘가 부모들이 그런 얘기,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화를 내. 예. 그러다 갑자기 가만히 또 혼자 실실실 이렇게 웃기도 한다고. 예. 혼자 실실실 웃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혼자 그렇게 뭐 이렇게다가 애가 갑자기 감정의 기복이 크다고 부모들이 표현하기도 해요. 예? 그리고 애가 혼자 실수, 자기 전에 실수 혼자 웃어서 무섭다고도 표현하고, 이해할 수 없게 화를 내고, 갑자기. 화를 냈다가 갑자기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친 게 아닌가라는 싶은 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이게 어떤 현상들이냐면, 그리고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리는 애들도 있고, 혼잣말 중얼거리는 것도 엄마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혼잣말 중얼거리는 거, 몰입장애하고 실행장애하고 결합된 건데, 혼잣말 중얼거리. 어쨌든 이거부터 설명하고 혼잣말 중얼거리는 것까지 설명해 줄게요. 이런 현상은 어떤 거냐면, 얘네들이, 이거는 아까 말한 감각의 입력장애, 출력장애는 뇌관이나 시상 있잖아요. 원시적인 뇌 쪽의 영역이면, 이 몰입장애는 자폐가 진행됐을 때 현상들이에요. 아주 애기들은 이 현상 없이 그냥 치료가 돼. 뇌의 염증이 있잖아요. 넓어지면서, 이거는, 여러분들은, 그, 대뇌 피질 있죠. 예. 까지 간 거예요. 대뇌 피질까지 간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저께 있었던 기억, 내가 그렇게 설명해줘요. 얘들이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지금 나. 지금 이 순간이 있는데, 한 달 전에 있잖아요. 엄마가 막 날 때렸어, 뭐 어쩌다 혼냈어. 그 생각이 나면서, 와! 신경질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 대뇌 피질의 기록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활성화되고 있으면 이렇게 현실이 있는데, 몸은 현실인데 뇌는 과거에 있는 거하고 이게 작동이 막 몰입이 되면서 있으니까 지금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요. 그게 몸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이게 대뇌 피질의 기억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이 없는 기억이 있잖아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게 여러분들 교육 영상에 보면은 그 나무에 팔짝팔짝 뛰는 건가? 그 일본 사람 그 친구가 거기 써요. 자폐 아동들한테 애들한테 시간이라는 건 일직선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평면에서 여러 가지 있었고 한꺼번에 작동한다고. 이런 거예요. 어제 생각이 막 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이게 나는 몰입장애라고 설명하거든. 한 달 전에 화났던 거, 어저께 기분이 좋았던 거, 2주 전에 짜증났던 거, 이게 한꺼번에 돌아가, 한꺼번에. 이 몰입장애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 준대. 얘네들이 머릿속에 나는 그 메가박스 상영관 돌리고 있는 애라고. 머릿속에서 계속 영상이 돌아가는 거야. 그래갖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래요. 눈빛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보고 있으면 또랑또랑하거든, 그냥. 이런다고. 뭘 보는 거다, 이거. 무슨 일인지 알겠지. 네. 이게 머릿속에서 영상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했다가, 막 화냈다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몰입장애인데, 이거는 밑에 뇌관이나 시상이나 이런 쪽의 뇌 현상들이 아니에요. 최소한도 변형계 넘어서, 이렇게, 대뇌 피질이나 전두엽이나 이런 쪽까지 간 뇌의 활성현상이에요. 뉴런 신입수로 기록이 되어 있던 게 자극 없이 혼자 활성화되는데 스스로 자극시키는 거예요. 이거 자폐가 상당히 진행된 애들 현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때 오면 그 입력장애 수준에서 금방 눈 맞춤이 사라질 때 오면 금방 고쳐요, 그냥. 그리고 끝났는데 이거는 그 일단 36개월 넘으면 100% 다 몰입장애에 있더라고, 거의 다.
이해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런 표현을 준대. 자폐아동들은 현실로 나가는 길이 있잖아. 현실로 나가는 길이 2차선이고 편도 1차선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아. 자기 머릿속 메가박스로 가는 길은 5차선, 6차선 정도 된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현실로 가는 것보다 이쪽 길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해. 예.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이거 그런 표현도 해줘. 내가 얘네들은 가만 냅두면, 몰입이 있는 애들은 가만 냅두면 혼자서 한 달도 재밌게 살 수 있다고. 계속 영상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복귀하고 복귀하고 복귀하고. 이게 경증이면 엄청난 에너지가 돼요. 경증이면 있잖아요, 머릿속에 있잖아요, 기록들을 갖다 계속 횡으로 돌려갖고 연결을 시켜내거든. 그래서 삼각지하지도 못했던 데이터를 만들어낸다고. 나도 약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해. 계속 머릿속에 읽었던 거 이게 막 계속 연결이 됐다. 멍하고 있지를 못해. 계속 돌아가. 혼잣말만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계속 영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원래는 자기의 상상할 때 우리는 실행이 안 된다고. 혀가 움직이지 않는데 혀가 실행장애 있잖아요. 출력장애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말이. 혼자 생각을 할 때 계속 혀가 같이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잠꼬대 하듯이. 이게 몰입장애하고 이게 실행장애가 결합된 현상들이에요. 우리 저 애가 그 목욕할 때든 샤워할 때든 쭈글쭈글쭈글쭈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 쟤는 뭘 샤워하면서 쭈글쭈글 그래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나보고 있더라고. 당신도 그렇다고. 그래서 나도 보니까 나도 쭈글거리면서 가도 샤워하더라고. 샤워할 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신경을 써서 안 할 뿐이지 계속 떠들더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몰입장애가 있으면 이것도 감각장애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왜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감각은 현실이에요, 현실. 감각이 제일 중요한 게 감각이라는 게 뇌에서 그냥 자기 자극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 감각이라는 외부 자극에서 오는 거 아니야. 감각한다는 건 현실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감각을 소거시키고 있잖아요, 애들이. 내부의 몰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감각체계에 대한 센서 자체가 완전히 퇴행이 있잖아요. 심하게 엉클어지거나 심하게 퇴행한 상태 속에서 몰입장애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몰입장애를 그래서 없애는 것도 결국은 외부에서 감각자극을 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렇게 터치 마사지 있잖아요. 모르는 애들 흔들기라도 하고 막 이러는 게 그런 거예요. 이 플로타임이 하는 것도 애가 그렇게 표현해 주는데 플로타임이 정말로 치료라는 게 다른 건 치료가 아니고 애가 자기 메가박스 보는 것보다 엄마하고 노는 게 훨씬 재밌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몰입장애를 넘어서게 만드는 거라고. 자, 이 자폐가 이게 같이 있어요. 감각장애, 출력장애, 그 다음에 몰입장애. 근데 이건 넓은 의미의 다 감각장애야. 몰입장애, 그 감각장애가 심해진 거야. 그 내가 애들을 오랫동안 질병에서 관찰한 바는 이게 연속선상이 있는 거야. 입력장애부터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출력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몰입장애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뇌도 이렇게 범위가 더 넓거든. 고도한 뇌로 올라가는 거거든. 그리고 애들마다 이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게 말이 지금 내가 세계를 표현했지만 다 감각 처리 장애의 일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감각의 이상, 입력 장애, 출력 장애, 몰입 장애 이걸 이해를 해야 그 아이들이 보여지는 행동 장애 양식이 다 이해가 돼요. 대략 전달이 될 텐데 이런 이제 감각 처리 장애에도 세 가지 영역과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설명해 준 건데, 그러면 이제 이번 주제를 넘어서 자폐가 진행되는 메커니즘을 내가 설명했는데, 이거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면 이 정도지. 앞에 이제 영상이나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부모들한테 내가 얘기해 줘요. 이게 뭐냐면, 자폐가 처리되는 메커니즘을 교육에서도 면역 이상, 감각처리장애, 사회성장애 세 가지 단계로 내가 꼭 설명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면역 이상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들이 그 우리 그 지적장애에서 온 자폐하고
자폐에서 온 지적장애하고 차이가 아직 현대에 대해서 구별을 못하는데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지적장애에도 지적능력의 저하로 인해서 사회성 발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폐장애하고 헷갈리지만 실은 지적장애가 훨씬 우위질환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대뇌 피질, 대뇌 피질이 지능을 담당하는 곳이야. 거기에 손상이야.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 태어날 때부터 286인 거야, 그냥. 근데 자폐애들은 286이 아니야. 펜티엄 컴퓨터라고. 하드부터 CPU까지 용량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져서 자폐가 사회성 학습도 안 되는 게 지적장애야. 이런 애들은 혈관 처리해 보면 애기 때부터 느려요, 그냥. 애기 때부터 느려. 감각 이상이 아니라. 근데 자폐들은 컴퓨터로 치면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야. 근데 마우스를 잘 안 먹는 거야,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키보드도 잘 안 먹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 입력이 잘 안 돼서 지능은 좋은데 데이터 왜곡이 있는 거지, 왜곡. 출력을 하려도 출력도 프린터로 연결이 잘 안 돼갖고 데이터 왜곡이 나오는 거예요. 사양은 다 좋은 사양이라고. 이 결정적 차이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자폐애들의 아직 통계에서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데 내가 보면 누구는 자폐애들이 정상 발달하다 퇴행하는 애들이 많아요. 대부분 돌까지는 정상 발달해. 대부분. 빠른 애들이 6, 7개월 경에 퇴행해. 즉 돌 때까지 정상 발달한다는 거는 뭐냐면 돌 사진 찍을 때 다 정상적이야 거의. 돌 사진 찍을 때, 스튜디오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주의 집중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눈 맞춤도 어느 정도 하고. 그래서 돌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퇴행하면서 자폐가 진행이 돼요, 이게.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통계로는 90%라고 얘기하고, 뭐, 미국에서는 60, 70%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100%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100%라고. 왜냐면, 아닌 애들은 지적장애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은 깔끔하게 치유가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돌 정도까지 정상 발달을 해요. 근데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정상 발달을 돌 정도까지 했다는 얘기 뭐냐면 감각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들리고,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들리고, 제대로 전달도 하고. 내가 가장 극적인 애 봤던 애는 걔가 하도 이상한데, 27개월까지 정상 발달하던 애였어요. 문장으로 통문장 말 다 하고 다 했는데 한 달 사이에 소실됐다라고. 한 달 사이에 눈맞춤이 없어지고 언어 자체가 소실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이게 듣는 사람 전에 드라마틱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좀 상심이 크지. 제일 빨리 된 애는 보내는 내가 6개월에 퇴행하는 애 봤어요. 그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6개월, 7개월에 퇴행을 시작할 때 오는 애들은 치료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 애들은 쌍둥이들이 주로 해. 발달이 빠르다가 얘가 늦어지니까 그제서 알아갖고. 다 쌍둥이야. 7, 8개월쯤 있는 애들은. 27개월에 했던 애들이, 그런데, 얘기하려는 건 이거예요. 정상 발달한다는 건 뭐냐면, 그때 대뇌 피질도 멀쩡했고, 뇌관도 멀쩡하게 처리가 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뇌 손상이 진행된 거예요. 어디에? 뇌관에서 손상이 진행되는 걸로 봐야 될 거예요. 내가 그동안 관찰해. 거기서부터 손상이 진행돼서 위에 시상으로 해갖고 대뇌 피질로 올라가는 걸로 보여요. 응. 뇌관에서 손상이 진행되면서 갑자기 눈맞춤이 쓱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응. 약해지기 시작하고, 호명 반응이 잘 안 되기 시작하고. 응. 그리고 애가 혼자 말이 하던 애가 언어가 소실됐다는 건 이제 혀가 출력장애까지 진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 현상을 그럼 뭘로 이해되냐? 뇌에 염증 진행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폐가 치료가 되는 건 후천적으로, 처음에 태어났다가, 그때는 괜찮았다가, 이게 손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면역 이상에서 뇌간에 손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출력도 안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 장애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예? 이제 말도 못하게 되고, 눈맞춤도 못하게 되니까 점점 또래 애들과 격차가 커지는 거죠. 이게 진행된 메커니즘들이에요, 이렇게 메커니즘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아파트를 넘어가기 위해서 면역 이상을 이해해야 되거든. 이 면역 이상이 내가 이제 그 전에는 그냥 면역 이상이라고만 써놨는데 재작년에 어떤 한국과학자 부부들이 썼던 논문을 통해서 그동안 자폐를 치료하려고 했던 몇 가지 대체의학적인 흐름에서 세웠던 가설들이 있어요. 가설이 어느 정도 논증이 됐어요. 그 미국에서는 생의학으로 하고 생의학이나 의학적 시도를 해요. 의사들이 이제 비타민 요법 하는지 킬레이션 요법 하는지 아마 부모교육 영상 봤던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 나는 걸 한약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체의학적인 흐름에서 공통으로 관찰됐던 건 뭐냐? 자폐 아이들은 다 장애 이상이 돼 있어요. 장, 변비라든지 설사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장애 이상이 있더라. 근데 이게 미약해도 있잖아요. 뭐 공통변성이 대변 냄새가 아주 심해요. 장에서 이상 발효가 이상 세균들이 이상 발효가 심해요. 애기들은 똥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방귀 냄새도 심하지 않아요. 애기들은 어른이 되면서 이제 섭생이 잘못되면서 냄새가 심해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산 사람들은 방귀 냄새나 똥 냄새가 심하지 않아요. 근데 애기 자폐들의 19은 배변 냄새가 무지 심해. 그리고 방귀 냄새도 심하고 입 냄새도 심한 애들도 있고 다 자기 장관이 좋은 거거든. 그런 100이면 100 자폐 아이들이 그렇게 장애 이상이 있다라는 거는 미국의 생리학 하는 사람들이 관찰된 결과로 공유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일반 추정이 아니라 미국의 뭐 자폐재단에서 현대 자폐 아이들한테 확인된 사항 10가지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애 이상이에요. 근데 이 장애 이상하고 뇌 이상하고의 메커니즘 갖다가 입증을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썼던 글이구나.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장내 세균의 조성을 바꾸면 자폐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했다고. 그래서 뭐냐면 항생제를 갖다 고강도 항생제를 투입해갖고 장 안에 인간의 장 안에는 수십만 종류의 수천 종류 수십만 종류의 세균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개체 수도 조 단위가 넘는. 그걸 멸균시킨 거예요. 항생제를 넣으면 세균들이 죽거든. 애기들이 항생제 먹으면서 세균들이 죽는 거예요.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는 건데 다 죽여버린 거지. 다 멸균시켜버린 다음에 뭐 하냐면 건강한 아기의 장에서 세균을 갖다가 증식시켜서 그 세균 총이라고 그래. 토탈 세균 균형을 갖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장에다. 그랬더니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대략 25% 정도의 애들이 자폐 현상이 좋아진 거예요. 그 중에 그 비욘드라고 그 EBS에서 했던 다큐에 보면 한 애는 극적으로 좋아서 그래서 애가 말 막 언어가 발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정상화동이 됐더라고. 그 아이가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EBS 비욘드 보면 나와. 뭘 했냐?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아이의 장애 있잖아요. 세균 조성을 건강한 애 걸 주입했어요. 주입해서 유지시키는 건 의학적으로 거의 어려워. 불가능해.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걸 상용화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논증한 사람들이 2년 전에 한국 과학자 부부예요. 한국 과학자 부부 자폐 이렇게 치면 나와. 이 사람들이 그동안의 가설을 그 논증한 거예요. 엄청난 학설이에요. 네이처지 나오고 이 사람들이 아마 두 부부가 한꺼번에 하버드에 대해 스카웃돼서 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했던 게 임산부 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하면 길어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감염 상태, 바이러스 감염 상태가 되면 면역이 활성화됐을 때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감기 걸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감기, 장염 뭐 이런 했을 때 예? 그 면역 활동이 활성화됐을 때 장 안에서 세균이 유해성 물질들을 만드는 이 유해세균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네. 걔네들이 유전물질을 만든다는데 유전물질 뭐 복잡하니까 그냥 독성물질이라고 이해해도 돼요. 네. 그 유전물질이 만들어지, 장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물질이 뇌를 타고 올라가갖고 흡수돼서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니까 자폐적 행동이 나오더라. 이 메커니즘을 생쥐가 쥐갖고 논증했다. 그러니까 자폐라는 게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원래 인간의 장애는 유해세균하고 유익세균하고 균형을 잡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대. 알 수 없다고 그 사람도 얘기했어요. 그 한국 과학자. 근데 뭐 누구는 백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미국의 생리학 하는 사람들은 백신이 만들었다고 주장을 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항생제나 항히스타민제 과다 사용이 이런 균형을 깼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 예. 왜냐면 돌쯤 생기는 이유가 돌전엔 감기 잘 안 걸려요, 애들이. 예. 그리고 보통 돌 때부터 항생제에 노출이 많이 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장 안에 어쨌든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서 유해 세균이 이렇게 증식이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걔가 자폐를 유발하는 유전자 물질들을 만들어서 뇌를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돌쯤부터 그게 만들어지면서 뇌관의 손상이 진행되고 아이는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는 감각처리장애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성 장애가 진행된 거예요. 이게 3단계 메커니즘이에요. 예. 그리고 논증이 된 거예요. 단 거기에 몇 가지 이제 결함들이 있는 건 뭐냐면 뇌에 한 곳이 손상가는 것 같고 만들어지지 않거든. 내가 아까 얘기한 것만 해도 입력, 출력, 몰입하면 뇌 전체예요. 그게 시상부터 뇌관부터 해서 시상까지 해서 대뇌까지. 그러니까 실은 장 안에 엄청나게 다양한 세균들이 얘는 뇌관을 공격하고 시상을 공격하고 대뇌 피질을 몰입 현상을 만드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증식이 돼서 걔네들이 그 뇌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얘들이 잘하면 멀쩡하게 잘할 수 있는 애들인데 어떤 계기에서 있잖아요. 면역 이상으로 뇌 손상이 진행이 된다는 거라고. 그게 내가 얘기하는 게 일란성 쌍둥이가 다 하나가 자폐가 됐다고 100이면 다 자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75%만 공유하고 25%는 다르단 말이야. 얘는 자폐가 됐는데 얘는 멀쩡하게 산다고. 그 한 끗의 차이가 뭐냐? 한 끗의 차이가 뭐냐? 그거 이거예요. 자기의 면역 체계 관리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자폐라는 애들은 대체로 이 대뇌 피질 있잖아요. 이거 뇌는 굉장히 좋게 갖고 태어났다고 이해를 해도 돼요. 근데 면역 체계가 불안정하게 취약하게 타고난 애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그러면서 돌쯤에서 면역 장내 세균들의 균형이 깨지면서 손상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이해를 하시면서 더 이해될 게 이게 진행성 질환이에요. 제가 요즘 환자들한테 강조를 해주는데 진행성 질환인 걸 잘 이해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까만 해도 몰입장애가 아기 때 손상되는 건 잘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뇌의 손상 범위가 넓어지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깊어져요. 어느 순간 되면 다시 치료가 잘 안 되는 시점들이 생겨요. 그 대단히 분명하다고. 이거 손상이 손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거나 이런 애들이 생긴다고. 근데 어쨌든 이게 진행이 되는 걸 뭘로 할 수 있냐면 치료가 잘 안 된 애들은 한 12살 정도 됐을 때 청소년기에 해서 뇌가 1차 세팅이 좀 될 때 중에 뇌전증 환자, 간절 환자로 경련을 시작해요. 30%가 간질 환자로 바뀌어요, 이게. 간질 환자로 바뀌어요. 30% 말고 50% 정도는 뭐냐면, 간질, 경련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뇌파상에 있잖아요. 간질파하고 유사한 뇌파 흔적들이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중간이 없어요. 치료해서 정상이 되면 걔들은 경련이 안 생겨. 근데 치료가 잘 안 된 애들은 경련이 생기기가 쉬워. 모두라고 할 수는 없지만 30%는 상당한 비율이에요. 그리고 50%는 뇌파 이상이 나오고. 진행이, 뇌가 손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폐들은 정상이 안 되나 지금도 뇌 손상이 진행되는 아이들이라는 걸 갖다가 자꾸 강조를 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감각처리장애가 문제가 생기고 감각처리장애가 안 되니까 데이터 입력이 사회성 경험이 이상하게 쌓이는 거 아니야. 이상한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결국은 뭐 언어지연이나 이상행동들이죠. 치료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는 치료는 세 가지 영역의 치료를 다 개입을 해 들어가려는 거죠. 면역 이상을 잡으려고 하는 게 이제 그 한약으로 나는 하는 거예요. 한약으로 하는 거예요. 면역 이상은 냉정한 의미에서 이게 그 면역 이상만 잡는 게 아니라 감각 처리 장애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눈맞춤이 좋아진다. 면역을 보니까. 예? 호명 반응이 좋아진다.
애가 언어 시도가 든다, 신체 움직임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감각의 입력장애와 출력장애를 개선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몰입장애도 좀 개선시켜줘요. 한양이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해주는 거라고 그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여기 지금 뭐 그 토마티스 한다든지 향기 후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멘더빌리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각 처리 장애를 한다는 거는 감각적인 처리 장애를 직접 직접 발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건 되게 단순하거든. 내가 그 여러 가지 강의에서 얘기하는 게 감각은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무조건 좋아져요. 이게. 그래서 감각을 좋게 하는 거는 다양한 감각을 계속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다양한. 같지 않은 감각을 계속. 그래서 내가 멘더빌리티가 그 400개 워크시 들었잖아요. 그럼 그걸 다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무조건. 다양한 감각, 이 아이들 이런 거하고 똑같아. 내 손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지금이나 내 손길이 느껴지지. 계속 만지고 있으면 없는 걸로 처리되는 거예요. 딴 짓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계속하면 이렇게 치료가 되냐? 아니야. 내가 멘더빌리티 미쳐버리겠는 게 엄마들이 잘 못했다고 복습하고 앉아있다고. 그 하나 많아야 한 몇 달 있다 또 하면 괜찮지만 다른 감각이 들어가야 돼. 계속. 신체가 그런 자기가 했던 감각적 경험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게 자기 데이터로 다 가지고 있으면 재차 그 감각이 왔을 때 애가 편하게 처리하는 거거든. 이 기본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각은 다양한 감각을 갖다가 계속 베리에이션을 주면서 계속 경험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저 토마티스를 갖다가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쓰는 건 뭐냐면 저게 한 200회 할 때까지 똑같은 방식의 음악 변조가 없다고. 계속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계속 헤드셋 쓰고 있으니까 똑같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자, 어쨌든 감각은 계속 다양한 감각을 변화시키는 거가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감각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 개 감각을 한꺼번에 경험시키는 거. 그럼 처리 능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멘더빌리티가 정말 잘 만들어낸 거예요. 예. 중간에 운영에서 엉터리가 돼서 그러지. 예. 여러 가지 감각을 한꺼번에 경험시키는 거예요. 자폐들이 그게 좀 약하거든요. 예. 이게 지금 하는 여기서 하는 감각 치료가 그런 거고 집에서 하는 홈테라피도 결국 그런 원칙이 충실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그 꼭 엄마하고 하게 하는 거는 애가 어떤 듣는다 갖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닌 거거든. 그 변화가 많은 걸 듣고 있는데 통합은 뭐라냐? 엄마하고 같이 하는 걸 통합을 시키는 거라고. 이 엄마들이 자꾸 낑기야만 하고 지금 이렇게 잘 됐네. 부모님 영상을 보니까 전부 자기들끼리 수다 떨고 있다고. 그거는 치료가 아니야. 그건 토마티스라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건 애들이 그걸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애하고 쓰담쓰담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그런 엄마의 촉감하고 그런 청각적인 경험들이나 변화하고가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럼 애는 다양한 감각을 되게 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이건 무슨 여러 개 감각을 결합시키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물건을 쇼핑하듯이 치료를 자꾸 생각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 장애를 갖다 해결하는 게 플로타임이죠. 근데 이제 플로타임이 다른 사회성 치료하고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이 감각 처리 장애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 아이의 감각이 원하는 감각에 맞춰 갖고 이 사회적 경험을 갖다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감각 처리 장애를 갖다가 이 사회성 치료로 안에 끌어들이는 유일한 치료법이에요, 플로타임. 그래서 이 세 가지 치료가 같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우리 프로그램이라고 여기 특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말미로 가서 한약에 대한 얘기로 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한약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하는 얘기가 이래. 한약이 뇌를 고친다 그러면 다 사기라고 얘기해. 한약 먹고 한 3일 진짜로
한약 먹고 내가 봐서 두 돌 미만 애들은 한 빠르면 3, 4일이면 눈맛집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되면은 한 3살 미만 애들은 한 일주일 정도? 난 4살 미만 애들은 한 2주 이렇게 오면 눈맛집이 올라와요. 쭉 약간 느낌이 달라져. 완성되진 않은 건 아니지. 애가 바뀌는 게 느껴져요. 이러면 다 사기라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돼. 왜 그러냐면 뇌가 바뀐다라고 못 배웠죠, 그죠? 뇌는 잘 안 바뀐다고 배우거든. 나만 해도 학교 다닐 때 뇌는 안 바뀌는 걸로 배웠다고. 뇌가 바뀌는 가소성에 대해서 인정이 되기 시작한 거지도 대략 한 15년 정도밖에 안 돼. 15년, 20년. 가소성이라는 얘기라고. 근데 뇌는 훨씬 잘 바뀌어요. 지금 굉장히 역동적으로 바뀌는데 내가 그런 얘기, 나는 뇌성마비를 한약으로 치료 안 해. 절대 못 해, 그거는. 그 뇌성마비는 운동력에 손상들이 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뇌 피질의 손상은 복구가 안 돼, 잘. 그러니까 지적장애는 안 돼. 뇌성마비 1년 한약 먹이면 뭐 못 걷던 애가 걷나? 안 돼. 약간 부드러워져. 근데 자폐는 돼, 자폐는. 대뇌 피질의 손상이 아니라 밑에 뇌관이나 이런 건 원시적인 뇌조직이에요. 가소성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훨씬 심한데요. 아직 현대의학에서 연구가 덜 돼 있는 거예요. 현대과학에서. 훨씬 심한데요. 그게 한 그렇게 또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빨리 될 건가는 뇌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피질을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즉 가소성이 높은 뇌조직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뭐가 있냐면 자폐들은 눈에 보이는 이상행동보다 손상이 적어요. 손상이 적어. 그게 왜 그러냐면 뇌가 손상돼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장에서 유전물질, 독성물질이 올라가서 오염을 시킨다고 이해하면 돼. 뭐냐면 새하얀 뇌에도 먹물이 확 이렇게 뿌려져 있으면 시커먼 먹물 보이 더러워진 것 같지만 그 물을 한번 씻어내면 씻겨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장내 세균이 유해물질이 올라가서 이상행동을, 유해물질이 결합하면서 이상행동을 만들지만 결합만 됐지 뇌 손상이 안 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런 영역이 많은 거야. 그래서 장내 세균이 만든 한약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뇌를 직접 고치지 못해요. 손상된 뇌를 직접 살리지 못해. 뭐냐면 장내 세균에서 만들어진 이물질들이 못 올라가고 배출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손상되지 않은 뇌들이 보호가 되잖아. 이물질 올라가던 메커니즘 한 3, 4일만 끊어내면 뇌가 깨끗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뇌조직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3, 4일이면.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한약을 쓰고 나면 이 아이가 얼마만큼 손상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한 달 먹고 나서 어떤 애는 무발화이던 애가 말을 청산유수를 하는 애가 생기고 어떤 애는 눈맞춤만 생기고 무발화가 유지된 애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은 기능이 안 올라온 부분은 손상이 있는 거예요, 손상이. 그죠? 뇌조직이 손상이 있는 거예요. 뇌조직이 손상 부위는 한약으로 있잖아요. 단시간에 안 돼. 길게 가야지 서서히 회복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주는 감각조직 처리장애 있죠. 그걸 했을 때 손상 부위가 살아나. 왜 이렇게 빠른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빨리 나타나는 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나보러 그 인터넷 판매에 가면 먹을 때뿐이고 안 먹으면 도루묵이다. 그래서 저거 사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 그거는 무식이 통통 튀는 얘기예요. 그거는 진짜로 한약에 효과가 있다라는 걸 역으로 입증하는 거야. 먹으면 효과 있고 안 먹으면 떨어지는 건 임상 실험할 때 그렇게 한다고. 먹으면 좋아진 다음에 빼갖고 나빠지는 걸 확인해서 입증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한 달 먹고, 내가 그런 게, 한 달 먹고, 한 달 쉬고, 한 달 먹고, 한 달 쉬면 하나 많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한 달 먹고 좋아지는 눈맞춤을 한 달 안 하면 돌아가요. 절대 돌아가. 그게 왜냐면, 장내 세균이 한약을 죽이지 못해. 그죠? 죽이지 못한다고. 내가 하는 거는 죽이지 못해. 인간하고 세균은 공생관계예요. 걔를 죽이면, 빨리 안 넣어주면 인간도 죽어. 우리가 내가 해주는 거는 그 세균이
만들어낸 이상 유전자 물질들, 유독성 물질들이 뇌를 공격하지 못하고 배설되도록 만드는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세균이 그러니까 먹고 있는 동안 뇌가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다시 올라와 세균 활성화 된다고, 다시 공격한다고.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먹을 땐 좋은데 안 먹으면 다시 돌아가요. 그럼 환자들이 꼭 물어봐요. 그럼 언제까지 먹냐고. 이게 그 엄격한 데이터를 못 내고 있지만 대략 내가 치료를 하면서 통계를 내보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한 달 먹고 안 하면 100% 돌아가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두세 달. 그리고 다시 와서 한약 먹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6개월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내가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면 한 30% 정도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 좋아진 게. 70%는 돌아가는 것 같아. 돌아가요. 그러니까 6개월은 내가 저기 봉사하느라고 딩토마토나 이런 거 많이 했던 애들 보면은 다 그래. 치료할 때만큼 좋지가 않아. 물론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진 않아요. 좀 좋은 상태로 있는데 100만큼 좋아졌으면 한 30, 40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다시. 한 1년 정도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내가 봐서 7, 80%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한 20% 정도가, 30%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애도 봤어요. 많진 않지만, 그, 무발화였던 애가 말을 하고, 좀 말을 청산유수를 하게 됐는데, 약 자체가, 안 먹으면서 언어 자체가 다시 소실됐던 애. 약 자체가 반응에 의해서 이상해지면서. 누군지 얘기해 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그 영상 있으니까 얘기는 못 해 주네. 1년 지났는데 다시 리버스 된 애를 봤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권유하는 건 이런 거지. 내가 가질 수 있는 통계는. 근데 치료해서 아스퍼거까지 간 애들이 리버스 되는 건 못 봤어요. 거꾸로 가는 건. 그리고 아스퍼거까지 갔던 애들이 경련이, 뇌전증이 오는 것도 못 봤어요. 여지껏. 그런 걸로 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좋아지고 나면 다시 안 가겠구나. 만 내가 그 갖고 있을 생각을. 그래서 내가 미니멈으로 2년 정도를 갖다 먹을 걸 권유를 해요. 그 정도면 유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원리 원칙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내지 1년 점점 왜 그 거꾸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이의 뇌가 정상 발달하도록 그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한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면 애가 뇌가 다시 세균에서 이제 유해 물질이 공격했을 때 그 공격을 버틸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안 돌아가요. 두 번째는 장에 있는 세균의 균형이 복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연구해야 될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할 수만 있다 되면 2년은 내가 미니멈이고 할 수만 있다 되면 만 12세까지는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때까지 뇌는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이거는 대략 이해가 돼드릴 거고. 한약도 그냥 일반에서 한 가지 약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환자들한테 1단계, 2단계 약, 3단계 약, 4단계 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각의 약마다 이렇게 용량 차이나를 갖고 대략 한 20가지 코스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뇌의 작용 범위가 다른데 아까 이제 그 감각장애에서 입력장애, 출력장애, 몰입장애 얘기했잖아요. 1단계 처방이 입력장애에 바꾸는 약이고 2단계 약이 출력장애에 바꾸는 약이고 3단계 약이 몰입장애에 바뀌는 약이에요. 이게 물론 이렇게 무자르듯이 잘라지지는 않는데 대략 그게 다 연결이 좀 되어 있긴 하지만 특성 자체가 그래요. 이 몰입장애에 몰입장애를 만드는, 그래서 해결하는, 완전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용량을 계속 올리면 애들이 훨씬 나아지죠. 그리고 이제 4단계 약은 자폐가 치료가 잘 된 애들은 거의 다 ADHD 현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ADHD 치료하는 약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한약 치료의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맨 처음부터 얘기하면 자폐는 타고날 때 멀쩡하게 타고나는 애라는 가설들이 여기 껴 있는 거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어떤 알 수 없는 면역 이상에 의해서 뇌 기능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에도 불구하고 뇌 면역이 취약해서 현대적으로 뇌의 그 손상이 면역적 손상이 진행되면서 자폐가 진행된다고
면역적인 개입을 해낼 수만 있게 되면, 응? 그럼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는 종국에는 장내 세균총의 구성을 바꾸는, 응? 그런, 지금 유산균 캡슐도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응. 장내 세균총의 구성을 바꾸는 그 캡슐 하나로, 응. 치료가 되는 시대가 올 거다. 응.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그게 정답인 치료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갖고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대략 이 정도로 하면 됐죠. 질문. 근데 그런 얘기하다 보면 항생제 그 먹어서 이제 뭐 장내 세균이 망가지면 항생제 먹을 때 유산균 같이 먹으면은 상관없다 뭐 이런 그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의사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의사가 얘기하니까 엄마들이 말하는 무식한 얘기들이지. 그러니까 유산균이라는 건 균의 한 종류인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는 한국 과학자 부부가 밝힌 것도 있잖아요. 예? 유산균이 들어가면 유산균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유산균이 들어가서 얼마나 생존하는지도 알 수가 없지. 그렇지 않아요. 한국 과학자 부부가 밝힌 것도 세균 한 종류에 대한 규정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한 규정한 세균은 그 부정부 일부에 작용하는 세균이라고. 근데 자폐견은 절대 뇌 한 군데 손상이 아니에요. 뇌 있잖아요. 전반적인 메커니즘의 손상이기 때문에 관여하는 뇌 세균들도 있잖아요. 수십 종류, 수백 종류일 거라고 봐야 돼. 유산균 놈이 유산균만 변하는 거예요. 세균이 멀쩡해지면 그러면 자폐가 치료가 돼야 되지. 유산균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응?